지난 시간에 이어 처녀 편집을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화면 정리하시기 전에 선택키로 이쪽에 있는 안내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한꺼번에 이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조정하시고 단축키 T를 눌러서 줄다독으로 바꾸신 후 여기에서 이 교차점에서 자 이렇게 하면 안내선에 갖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안내선에 붙은 상태에서 8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8거리에 안내점을 만들어 주시고 라인독으로 바꾸신 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선택키로 바꾸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중선택을 여기까지 해주시고 따라가기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키로 바꾸시고 이 라인을 삭제하시고 여기는 안쪽에 두 개의 라인이 만들어져서 그걸 바로 지워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다시 저쪽 뒤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줄다독으로 바꾸셔서 뒤편에서 뒤편 끝선에서 클릭을 하시고 앞으로 당겨서 52를 입력하시고 그 안내선으로부터 다시 뒤로 20을 입력해서 안내선 두 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라인독으로 바꾸신 후 그 두 개의 라인에 이렇게 선을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신 후 한번 델리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20을 밀어넣어 주십니다. 아, 여기는 완전히 끊어 나가야 되네요. 끝까지 밀어서 옵셋 한 개까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삭제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밀고 끌기로 선택을 도구를 바꾸신 후 여기를 이렇게 될 때는 여기를 한번 델리트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한번 델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밀어놓고 20 그리고 엔터를 치십니다. 자, 뒷부분으로 가셔서 다시 줄다독으로 바꾸시고 줄다독으로 바꾸신 후 여기도 역시 20 거리의 안내선을 만드시고 라인독으로 바꾸셔서 거기를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밀고 끌기 도구로 단축키 P를 눌러서 바꾸신 다음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한번 델리트를 해주고 여기도 한번 델리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20을 밀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각도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 벽에서부터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그림을 돌려서 정확하게 초록색 각도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요 끝점까지 딱 가서 그리고 클릭을 하신 후 거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이 라인을 따라 내려서 클릭을 한번 하고 위로 올려서 9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리고 라인독으로 바꾸시고 그 안내선을 따라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신 후에 여기도 역시 델리트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 라인에서 안으로 밀어서 옵셋 한 개까지 그리고 여기도 지워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추녀의 모양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그룹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이 아랫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약 한 중간 정도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그러면 복사가 된 것이 앞으로 나가죠. 이 정도까지 당겨서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삭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오셔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면교차 모델 사용, 그리고 여기도 면교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선이 복잡하게 나온 것은 지금 편집 상태로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부재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재의 모양들이 여기에 이렇게 면교차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라인이 생긴 것입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라인들을 삭제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 나가셔야죠. 이렇게 생긴 라인들, 지금 여기서 이 라인만 남겨놓고 나머지 라인들을 다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면도 삭제를 하시고, 이 면도 삭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도 삭제를 하시고, 이 선도. 자,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라인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다시 선택키로 바꾸시고, 요거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나가십니다. 여기도 다, 이 라인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지워나가실 때, 지워지지 않아야 될 라인이 어느 것인지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라인과 이 라인 두 가지죠. 두 라인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시면 이렇게 추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바깥에 클릭을 하셔서 밖으로 나가시고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모두 삭제하십니다. 이제 선택키로 선택을 하신 후 회전 도구를 귀틀의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약간 이동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우측으로 위로 밀어서 6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곱하기 5 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자, 이제 선택키로 바꾸시고 바깥에 한번 클릭을 하신 후 화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뷰 메뉴의 메뉴를 한번 클릭하시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와 같이 여기에 찰주가 들어갈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ISO 메뉴를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